아, 이거 봐요. 시비에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카티아 생각만 해요. 새 엄마가 참 마음에 드는 거죠, 이제. 막 웃고 있는 거 봐요. 우리 딸 이쁩니다. 좋아요. 자, 밀주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밀주를 올려놓고. 섬뜩해요. 그래요? 그리고 기타 만들 수 있나? 아이씨나. 자, 필터 올려놓고. 필터 두 개. 좋습니다. 다녀와서 좋은 거 받으면은 밥이라 주죠. 너무 슬퍼. 안 됩니다. 이제 카티아, 아니, 시비에타는 칼 가지고 군 기지에 홀로 돌격할 겁니다. 입을 줄이기 위해서. 딱 이 체제가 밥 먹기 딱 좋거든요, 지금? 정부군들이 일반인들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제보하고 있대. 그리고 다른 거는? 자율방범대가 포고렌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나섰다. 아직 그 계절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보니까. 자, 우리 아빠는 뭐 할까, 이제? 할 게 없죠? 기타는 있는데, 목재 없고. 그래, 카티아를 위해서 이제 기타나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기타. 카티아. 만족했고. 카티아가 내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 방금. 그죠? 새엄마를 정말 잘 따르네요, 역시. 애들은, 예, 외모가 최고죠. 보자, 20도까지 유지가 돼있고, 이거 난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최후의 날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91%, 69%, 81% 많은 재료, 매우 많은 재료, 여기를 가야겠는데. 경계 한번 쓰고 수집 한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정비소에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맨몸으로 가자. 여기가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살인을 저질렀던 바로 그 장소죠. 여기 다 모아놨지, 맞아. 좋아. 겁나 편해. 이렇게 다 해놔야 편하단 말이죠. 커피 좋아요, 커피. 아, 그래. 이게 좀 남으면은 나중에 이제 카티아를 위해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거나 하나 만들어주자. 우리 새엄마를 위해서 기타도 만들어주고. 네, 그래야겠다. 카티아, 좋지. 자, 요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물 한 칸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딱히 우리가 할 게 없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 시비에타 돌아왔겠죠? 과연 어떤 일을 잘 하고 왔는지 봅시다. 23일! 드디어 겨울이 됐습니다. 갈수록 더욱 추워집니다. 이러면 이제 난로 두 개 돌려야죠. 아, 공습 받았네? 자, 다쳤나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다행이다. 불편해. 시비에타 붕괴된 아파트 아래 갇힌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돌아왔습니다. 잘했어요. 잘했고, 총알 세 발 썼고, 훔치지 못했고. 그리고 아파요. 아, 역시 애라서. 야, 10도다. 아, 이거 난로 두 개 가야겠다. 안 되겠다. 난로 두 개 체제로 가야겠다. 아, 또 징징대네. 저 또 그러네, 또. 자, 카티 한번 요리해 볼까요? 자, 우리 시비에타는 아주 피곤하고 배고프지만 안 됩니다. 아, 일해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두 개. 약은 근데 그 도와준 것 때문에 아마 약을 줄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와서. 그래서 얘가 약을 먹고 쉬자. 약 먹어. 이제 약 먹는 것도 도와줘야 돼? 불편하네. 일단 밥부터, 배부터 다 채우고 먹자. 아, 애들 참 불편하네. 이거 애한테 약 먹이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구나. 자, 약 먹으렴. 그리고 카티아는 밥 먹으렴. 야, 이렇게 가족 세 명이 오붓하게 모여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치만 저쪽에 이제 홀로 쓸쓸히. 나는 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들에게 대체 무엇인가? 영양이 충분하고 아프니까 이제 쉬고. 시비에타가 일해, 일. 일하고. 그리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일 왜 안 해? 일하라고. 땔감 있어야 되고, 물 있어야 되고. 아, 맞다. 겨울 됐으니까 이제, 역시. 자,
자, 겨울이 되면은 일반 필터로 물을 못 얻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12헥타 나가서 여기 눈밭에 가서 눈을 바다다 녹여서 예, 그걸로 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이, 왜 이렇게 늦게 얼어. 자, 땔감이 필요하죠. 땔감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로가 한 개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땔감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진짜 도끼 들고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한번 자, 난로는 쌍으로 돌립니다. 이젠 9도네. 와, 이 온도 봐. 아, 12헥타 왜 이렇게 아직도 여기야. 느려. 뛰어. 아, 못 뛰어. 아이, 왜 이렇게. 아이, 좀 뛰어. 아이, 군대에서 이렇게 가리켰니? 자, 눈을 예, 많이 채집을 해가지고 이걸 녹여서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채집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예, 밖에서 지난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 엄살 부리지 마. 계속해. 계속 일해. 그래, 됐어요. 자, 열심히 우리는 따뜻한 예, 실내에서 난로 만들고 예, 난로에 땔감 넣고 난로불 쐬면서 예, 푹 쉽시다. 예, 잘 자고 있죠 다들? 땔감이 필요해. 땔감을 만듭시다. 자, 땔감 만들자. 진짜 도끼 들고 한번 나가야 되는데, 땔감이 이제 엄청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겨울이어서 예, 이게 문제네. 겨울이다. 12헥타 언제 재우죠? 아, 12헥타는 안 잡니다. 12헥타는 잠을 자지 않을 거예요. 홀로 무쌍을 찍으러 나갈 겁니다. 곧 영원한 숙면을 할 겁니다. 예, 그죠. 바로 그겁니다. 곧 영원히 숙면을 하고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예, 얘네들 이제 아파가지고 빨리 나아야 되는데, 이 실내에 있는 애들이 빨리빨리 난로를 쬐면서 나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쌍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는데. 자, 7개, 8개. 아, 지금 막 다 뜨네. 배고프고 아프고. 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손으로. 뭐 장갑 같은 거 끼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가자. 여기서 일단 업그레이드 난로부터 6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둘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효율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어? 근데 하나밖에 안 되네? 잠깐만, 온도 조절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할 수 있나? 둘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효율 좋게 돌려야 좋겠죠? 어, 된다. 어, 좋다. 바로 올리자. 우리가 보다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난 우리 이웃을 도울 수밖에 없어서 그들도 우리에게 같은 선행을 베풀었을 거야. 좋아요. 좋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런 반전이죠. 제가 진짜 군기지를 다 털고 오면은 살려주겠습니다. 그치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네버. 다 했어? 그럼 이제 일해야지. 어딜 쉴라 그래? 가서 예, 눈 만들어. 눈. 물 만들어. 물. 가서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아빠도 좀 쉬긴 쉬어야 되는데. 무공원장 받아야 하네요. 만들고, 여기서 이제 눈을 필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필터가 많아야 돼요. 필터와 장작 둘 다 필요하죠. 엄청 듭니다. 이제는 특히나 장작이 많이 드는 시기예요. 이게 아, 진짜 요즘 날씨가 이랬으면 좋겠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요즘 이런 날씨면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벌써 다 만들었어? 얘 뭐 노동시킬 거 없나? 그래, 밥이나 하나 미리 만들어놔라. 어차피 다음 날이면 떠날 사람이니까 있을 때 시켜야죠. 있을 때. 자, 요렇게 난로가 두 개 더블로 예, 엄청 좋은 난로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아프니까 아빠가 잠깐만 12헥타 침대에서 자고. 자, 밥 만들었으니까 아빠 눕힌 다음에 바로 시간 보내고 12헥타 가지고 무쌍식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침대마저 빼앗기. 네, 12헥타를 군기지에서 돌격소총으로 유격전하는 거 같다고요? 아, 진짜? 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다. 그 사람 대단하다. 자, 근데 전투기지 갈 수 있네.
예, 지금 겨울 때문에 못 가는 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데를 털어놨는데 예, 눈 때문에 여길 가야 되네, 나중에. 자, 12에 다 갑니다. 어, 딱 수집에 맞춰져 있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맞춰져 있고 갑시다. 자, 무쌍 찍으러 칼 가자. 아, 칼 소리 좋네요. 챙챙 하는 거. 아, 좋아요, 소리. 자, 가자. 뒤에서 가서 도끼로 내리치고 그 다음에 총으로 마무리하던데 원킬이 안 나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여긴 제한구역입니다. 거래하시려면 좋은 물건을 가져오셔야 할 겁니다. 일단 챙길 거부터 실례합니다. 챙기고 얘부터 죽일까? 근데 이 12에 다 죽일 수 있을까요? 올라가서 한번 뒤를 노려봅시다. 이 뒷목을 찌르면 무조건 원킬이 나니까 이 뒤에 가서. 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야, 진짜 못 잡네. 하하. 야, 이씨 뭐야 뭐야 이거 겁나 약해. 아, 못 잡아 못 잡아. 하하하씨. 야, 나 이런 거 처음 봤다 진짜. 와, 야, 이렇게 약하구나. 보통 뒤에서 목 찌르면 이거 무조건 한 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총 같은 것보다 칼이 더 좋고 막 그러거든. 근데 에, 시비에타가 진짜 약하긴 엄청 약하네. 자, 에, 무사히 잘. 아, 근데 솔직히 한두 명은 죽이길 바랬는데 그래야 나중에 갈 때 필요해야 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아, 죽이길 바랬는데. 야, 한 명도 못 잡을 줄 몰랐다 진짜. 아, 저건 좀 아닌데. 자, 어쨌든 이제 시비에타 죽었기 때문에 시비에타를 보지 못했다. 어디로 간 걸까? 다시 돌아오긴 할까? 라고 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히히히 잘 됐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주랑 이제 이런 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거래하는 게 중요하죠. 거래가. 물이, 역시 물이 제일 문제네요. 물 아주 피곤해. 일단 자고 얘도 가서 밥 먹고 자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는데 못 잡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아, 그렇긴 해요. 맞아요. 에, 아, 그러네. 놀아줘야죠 이제. 카티아를 바랬었으니까 카티아랑 좀 놀아주자. 그리고 아, 눈 좀 녹일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필터랑, 야, 이 둘 다 없네. 문제네. 놀래 꼬마야? 쎄쎄쎄 할까? 레파토리가 맨날 똑같아. 맨날 쎄쎄쎄 하지. 지겹겠다 얘. 얘 지겹겠어.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저기. 재밌구나 이스라 이스크라. 어, 이거 제가 보기엔 도끼를 가지고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하거든요? 도끼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 가서 뗄감이랑 그런 거 많이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얘 이거 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쥐고기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둘 다 자고. 그리고 지금 거래상 올 때가 지금 며칠 남았죠? 24일이니까 1일 남았네. 다음 날에 이제 거래상에 오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를 우리가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특히 밀주라든가.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유지가 안 되네, 유지가. 피곤한 상태로 돌아오고. 슬픔, 아픔, 배고픔, 슬픔. 어, 뭐야, 벌써 왔어? 어, 아, 오늘이네요. 아이씨, 거래할 거 없는데. 일 났다. 시비에타 살해당했다니 믿을 수 없어. 아니, 시비에타 며칠이나 봤다고 지금. 며칠 안 봤으면서. 어쩌자는 거지. 서둘러, 난 시간이 없다네. 자, 물이 중요하죠. 겨울이니까. 겨울엔 물이고. 우리가 아, 세 개 있구나. 오케이. 물, 약이랑. 약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겨울엔. 그렇긴 한데 역시 이것들이 더 필요하죠. 어? 딱 이거구나. 이야, 좀 비싸네. 밥 안 먹고 일만 하던 가정부가 사라져서 그래요. 밥 안 먹고 일만 하던 가정부. 아, 불쌍해.
밥만 먹고 일만 하던 가정부 겁나 불쌍하네요. 취급이 무기 이제 다 필요 없고 총알은 있어야 되고 이거랑 돌격소총 자체가 있으니까 부러진 거 필요 없고요. 이거 이거? 아이고 이래도 안 돼? 목재가 지금 이 땔감 때문에 필요한데 야 은근히 비싸네. 비싸기구네. 뭐를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으니까 이런 걸 좀 올리고 근데 되게 싸구려다 저거 이것도 좀 올리고 이 상태에서 이것도 사야 돼요. 네 맞아요. 저건 또 뭘로 사냐? 와, 이 문제네. 아이고 아이고. 이 상태에선 되네요. 이거 한 개 안 되고 한 개 안 되고. 일단 요거랑 곰돌이 팔아 버리면 안 되나요? 아, 그래. 맞아. 예, 네, 곰돌이로 지을 거 다 지었으니까 팔아도 되겠다. 예, 네, 곰돌이 팝시다. 고마워요. 아, 근데 되게 싸구려야. 겁나 싸구려야. 똑같네. 이거는 카티한테 나중에 혹시라도 줄 수 있어서 냅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냅둘 거고 총알 한 개만 한 개로 몇 개 살 수 있는지 좀 보자. 별로 못 사는구나. 그래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근데 이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자 이거 방금 생긴 걸로 밀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야 땔감 넣자. 땔감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 5단 그리고 여기도 4 5단 6단 7단 6단 둘 다 넣고 그리고 자 밀주를 만들어서 좀 더 거래. 아 땔감만 있으면 조금 두 개까진 된다. 두 개면은 꽤 할 수 있겠어. 자 아이 저 밑에 것도 해야 되는데 땔감 두 개 그리고 난로 옆에서 따뜻하겠다. 이렇게 하고 카티야 조금 아픔 배고픔 이것만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기서 물 만들고 아 근데 땔감으로 물 만드는 거 되게 아깝다. 정말 아깝다. 이거 하나 더 자 보자. 물을 아 필터 없네요. 아이고 참 많이도 없네요. 자 쥐더 설치하고 아 이제는 비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쥐고기로 해야 돼요. 자 고기 한 개를 희생해서 하나를 더 얻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자 두 개 네 지금 제가 볼 땐 도끼 들고 와서 땔감은 그 한 묶음에 되게 많이 모이니까 땔감을 왕창 한번 갔다 와야겠어요. 보니까 우리 딸 놀고 슬프고 배고프고 밥 하나 먹고 이거 만든 다음에 밀주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안 나오겠지? 두 개로 거래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 슬픔 조금 아픔 자 일단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 물이나 좀 만드는 거 밖에는 아 되게 아깝죠. 카티아 거래 담당인데 협상 잘한다는데 솔직히 체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첫 번째 이제 파티를 카티아네로 해가지고 그때 덕을 톡톡히 봤기 때문에 저는 괜찮더라고요. 제 방이 그리워요 아빠. 그리고 장난감도 허허허 아빠랑 얘기 좀 하자꾸나. 쎄쎄쎄 할까? 자 밀주 조심. 한 개 더는 안 되겠고 한 개만 되겠네. 그래 한 개면 어디야? 한 개면 충분히 만족스럽지. 자 한 개 그리고 땔감이 없네요. 어차피 한 개로 거래밖에 안 되니까 한 개 가지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술까 이거? 저거 부술까? 어디 보자. 밀주 한 개 그리고 이거 아유 더럽게 비싸기구나 이것이 까탈스럽게구나 진짜. 와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이거밖에 안 돼? 와, 이 밀주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거? 지금 전쟁 중에 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씨. 이것도 솔직히 하나 더 사고 싶었는데 몇 개 안 되네. 너무 싸다. 파밍 한번 가야겠다 진짜. 자, 벌로 저 친구는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자, 잡시다. 그리고 아픈 거는 나았다. 그래도 우리 딸이 아픈 게 나았어. 우리 딸 여기 가서 놀아. 어른들은 지금 둘이서 바빠.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뗄감 없지. 오케이, 가자. 쉬자 이제. 자,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딱 눕는 것만 확인하면 보내서 한번 파밍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곤하지 않구나. 자, 가자 그냥. 가자. 어디 갈까? 아, 사창가 생겼네. 여기서 사람들 구해주면 진짜 많이 얻거든요? 많은 약에다가 진짜 많은데, 여기가 정말 좋은데 위험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데 가서 도끼를 갖고 갈 겁니다. 도끼. 여기를 우리 아빠가 경계, 침대, 도끼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가자. 뗄감을 지금 대량으로 갖고 오겠어. 시비에 타는 시비 걸다 죽었단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드리비, 드리비. 일단 이거 나중에. 근데 한번 본 이유는 커피가 있나 한번 본 건데 커피가 없네요. 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살고 그러지 않겠죠? 설마 사카? 자, 도끼 쓸데 없는 거 아니야? 설마? 일단 하나. 흐자, 흐자, 흐자. 아,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지금 도끼질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지금. 자, 이렇게 뗄감을 모읍니다. 여기 가구가 많아야 되는데, 아, 가구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잘못 찍은 것 같아 왠지 이거. 아, 잘못 온 것 같아. 이 집 좀 아닌 것 같아. 부술 게 없어, 부술 게. 아, 일 났다 이거. 진짜 없다. 야, 이 도끼를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왔는데 부술 게 왜 이렇게 없죠? 어? 아, 위에 뭐가 있나? 잠깐만. 흐자! 자, 뗄감을 많이 갖고 오려고 생각했는데, 그래, 이건 다행이다. 요건 다행이고. 여기 이 계단 폼으로 있는 거야 이거? 왜 만든 거야 이거? 계단 폼으로 달아두고 말이야 이거. 자, 벌써 다 끝났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없네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 여기서 아이템 몇 개 갖고 와야겠는데. 솔직히 저는 한 20개 생각했어요. 20개. 조금 욕심인데, 열 몇 개에서 20개 그렇게 생각했는데 8개. 8개라. 그래도 뗄감으로 쓸 책을, 이따 책을 갖고 하느니 차라리 이게 낫지. 이렇게 하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잡동사니는 이제 많이 챙겼으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근데 겨울이라서 공습이 없긴 하다. 겨울이고 강철문이 있어서 공습이 없긴 해요. 자, 돌아왔습니다. 공습은 없겠죠? 설마? 아, 멀쩡합니다. 근데 누가 딱히 나아졌다거나 막 그런 게 없네. 대신에 슬픔이 전부 다 해소됐네. 이거 봐. 애가 있으니까 멘탈 관리 진짜 쉽다. 원래 얘네들 막 슬픔 상태, 우울함 상태 그런 게 빨리 해소되지 않거든요. 근데 애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빨리 된다. 이거 하나만은 좋은데? 좋다. 이렇게 시비에타가 죽은 지 하루 만에, 벌써 다 잊었습니다. 딱 하루 전까지는 시비에타 죽었다고, 슬프다 뭐 요런 말 했는데, 하루 만에 다 잊었어요. 그냥 시비에타의 존재 자체를 지웠습니다 지금. 없던 사람이야 그냥. 아, 이 아픈 게 좀 거슬리는데 난. 근데 수집은 한 명밖에 안 돼요. 아니야, 고기는 딸이에요, 딸. 딸 밥 먹을래? 밥 먹어, 밥 먹고. 아빠는 뗄감. 딸 밥 먹고 내려와서 고기 얻고 아빠가 뗄감을 다 넣어서
지방 온도를 아 이렇게 벌써 다 썼어. 와 진짜 겨울엔 나무가 진짜 문제다. 아 빨리 상인이 와가지고 나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나무가 너무 없습니다. 땔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 이거 왕창 만들자. 몇 개 만들까? 16개 그래 좋아. 16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그리고 고기가 이게 좀 이 야채가 없고 나서부터는 조금 유지가 안되고 있거든요? 쥐더 두 개 가지고 그래서 야채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우리가 눈 돼가지고 겨울 때문에 눈으로 못 가는 지역들 두 개 있잖아. 거기에 아마 야채가 한 세 개인가 놓고 온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게 흠이네 지금 피곤하고 얘가 이제 이거 다 만들고 밥만 먹고 자면 돼. 밥 먹고 자고 이거 12에타 쓰던 침대 부셔버릴까 그냥? 목재 때문에? 여차하면 저거 부셔야겠다. 우리 12에타라는 인간의 존재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자 불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딸이 내려와서 아 이거 아니지 여기 가서 아 이거 아니야 자 땔감 많이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물 만들 수 있는 거 만들고 그걸로 밀주 만들고 밀주로 또 교환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무사히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재운 건 아니고 마지막에 안 재운 것 뿐이지 처음부터 안 재우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인성이 더럽진 않아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잘 재워줬었습니다 원래. 자 아무튼 16개 다 만들었죠? 자 여러분들 막간 이용해서 오른쪽 아래 업버튼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질찻 버튼 한 번씩 해주시면은 매일매일 즐거운 게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찻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밥은 먹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이지 물. 아 필터 때감이 있어도 필터가 문제네. 겨울에 물 구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아하하하하 아 좋네요 그 드립. 예 제가 땅속에 고이 재워드렸죠. 예 너무 이제 피곤해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좀 쉬라고 땅속에 영원히 영면을 시켜줬습니다. 저의 인성이 또 아주 좋죠. 웃는 게 좀 그래 근데 웃는 게 좀 섬뜩하게 웃어 애가. 자 이거 만든 다음에 물 만들고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밀주 아 일단 일어나서 지금 생긴 걸로 하나 올려놓자. 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만들고 물이 지금 세 개 더 나오면 하나 더 나오는 거지? 세 개 혼자 잘 놀아 진짜. 옷 좀 사주고 싶다. 옷 사주는 거 없습니까? 옷 사주고 싶다. 두통이 정말 심각해. 알았어 쉬어 엄살 부리지 좀 마. 자 5단 땔감 2개 넣어놓고 이거 다 하고 물 만들고 땔감 넣고 하면은 오늘의 일과 종료. 아 근데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이거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예 살아남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이상 버티면은 얘네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었나? 아니면 전쟁이 종결됐었나? 아마 제 기억엔 전쟁 종결이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목적은 생존. 왜냐? 생존 게임이니까. 24개 물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올리고 하나 둘 그리고 어우야 무섭게 내려온다. 떨어지는 줄 알았어 순간. 4개만 만들어서 밀주 하나 더 올리고 아니 카티야 자자자 그리고 우리 딸 물 만들 수 있니? 잠깐만 딸 와볼래? 너 물 만들 수 있니? 되는구나. 딸로 만들자 딸로. 딸 할 거 없으니까 물 만들자 물. 자 이렇게 아빠가 누운 다음에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